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한 5년 정도를 계속 일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직장 동료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게 숨겨야 할 것만은 아닌데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숨은 자처럼 살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복음의 은혜를 누린 뒤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명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들이 교회들만 또 성도들만의 교제와 잔치를 즐기려는 모습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 또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사명으로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이 요청하는 바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교회의 또 성도의 사명이면서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어지는 특징, 바로 이게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던 그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요, 또 동굴에서 드리는 참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그 사랑이 풍성하여서 그 작은 곳에서 주신 은혜가 그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연약한 이들을 세우는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흩어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난 여름 우리 교회가 아우니치로서 지난해 한 교회를 향하여 두 팔을 다 걷어붙이고 그 뜨거운 빛, 볕 아래에서 수고와 복음의 노래를 함께 감당한 것은 참으로 복음의 요청을 제대로 감당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참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그 나무의 그늘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지듯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매주일 모여 예배하는 모이는 교회로서 모였다가 그 은혜와 사명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1장 8절의 말씀이 교회가 성장하여 점차 도시로 저 세계 열방으로 확장된 규모를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세상으로 그처럼 저 멀리까지도 그 사랑 붙들고 나아가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열정을 가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손길로 흩어짐을 더욱 담대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으로 파송받는 한 사람의 전도자요, 선교사요, 또 사명자로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세상도 복음으로 부요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편안함과 부유함이 있을 것 같은데 핍박과 환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핍박의 그 현장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한 핍박, 박해로 인해 유대 공동체는 대부분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척되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왜 이런 핍박을 허용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의 긴급성 때문입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구인가는 오늘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유일한 한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태어나는 날의 순서는 있지만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날은 순서 없이 돌아가게 되는 불확실성이 있는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할 영혼들이 많기에 복음은 즉시 전해져야만 그 한 영혼까지도 구원해 낼 수 있는 시급성, 긴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긴급성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설립되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복음의 기쁨을 갓 누린 초대 기독교 사회에 환난과 핍박을 허용하셨고 저 멀리에 있는 구원받을 그 영혼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되는 불신 영혼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흩으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역사를 통해 볼 때에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선교 역사를 잘 감당하면서 왕성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선교해야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소아시아의 전도의 계획을 다 막으시고 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시도록 그의 방향을 전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뒤에도 어떻습니까? 그의 복음의 핍박은 계속되었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옥에 갇히게 된 그것으로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 있는 한 영혼을 향하여 사도 바울과 일행들의 모든 선교 계획을 막으시고 핍박과 어려움 중에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핍박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생명구원 한 가족 한 영혼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복음 들을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만져주십니다. 때론 때리시기도 하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으로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는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 마음들을 그 심령에 만들어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 앞날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복음의 문을 연 그때가 있는데 이 시간, 이 기회 길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복음을 열고 구원받을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하고 막아버리려고 애를 쓰고 수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회를 향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그 기회를 악한 영들은 막으려고 어떠한 방법도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가 있을까 하여 우리는 추수의 일꾼으로 나아가
그 영혼을 한 번 더 만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초청하여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그들을 전도해내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서 지연되고 지연되어서 나중에야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새 주님이 부르신 그 기회의 문에 복음이 꽂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순종한 자들이 누리는 분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긴급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 또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들 이번 기회를 귀히 여기셔서 기도하시고 문자 편지하시고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열어주신 그 기회가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얼른 찾아가 악한 영들보다 먼저 손 써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복음의 생명의 소식이 있는 전도대회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비추어 보십시오. 복음의 부르심에 관심이 떨어지거나 또 그 더딘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이 복음 듣기에 긴급함이 필요한 건 아닌지 돌아보시며 복음에 긴급히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 흩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의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 8장 4절로 6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지역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증오하고 싫어하고 아주 터부시했던 그 사람들인데 바로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복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겉모습으로만. 어떤 분은 제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어서 피할 때도 있는데 겉모습으로만, 지위로만 또는 재산의 능력의 유무로 복음을 받을 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께서 부르시는 영혼에게는 차별이 없이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무차별적, 차별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함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영혼들은 다 믿고 그의 말을 따랐더라라고 함신 바와 같이 우리의 관심바 또는 알지 못하는 영혼이라 하여도 주님의 사명을 의지하여서 전하는 담대한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용사가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70인의 전도대원을 파송했는데 아는 이웃들에게 보낸 것입니까? 모르는 이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어떻게든 복음으로 인도해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용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구원 얻을 영혼이 있습니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을 자가 하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흩으심의 이유, 바로 복음의 긴급성과 무차별성의 특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그 영혼을 향하여서 그리고 듣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할 그 영혼을 향해 흩어지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의 긴급성과 차별 없는 복음의 특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이 전북 CBS 방송은 그 영향력이 크고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될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전주 도성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우리 전국 방방곡곡 골짜기마다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이때 전북 CBS 방송 방송 선교를 통하여 즉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환우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의 환우들도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방송 선교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며 그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도 방송을 듣다가 우리 사업장 음식점을 하시는 그 가정도 돌아와서 그 음식으로 여전히 선교 사역을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그런 방송을 듣고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 교회에 전화해서 출석했다는 소식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병상에 위로받고 공감하고 돌아온 자들이 많이 있는 이 방송 선교의 이 큰 영역들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교회의 가려운 곳을 여러 가지로 긁어주고 복음의 입술이 되어 이 일들을 감당해 주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방에서 신천지에 이런 악한 도전들을 앞서 전방에서 막아주고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전북 CBS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되 방송 선교사가 되셔서 우리 삶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선교 방송 선교를 통하여 사명자 전도자의 그 걸음에 동참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도 무슨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흩어지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 구원하는 사명을 중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돌아와야 될 영혼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셔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 구원했다는 이것을 가장 자랑거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셔서 복음의 긴급성과 차별 없는 복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그리고 전북 CBS 방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시며 흩어지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여기에 아멘으로 나아가게 사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우리 제일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일들에 우리로 작정케 하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긴급성과 차별 없는 복음의 특징을 기억하여 흩어지는 교회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가정으로 직장 일터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